여기 있네요. 3층에 있네요, 여기. 유닉스 피팅 스튜디오 도쿄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갈 곳은 바로 피팅룸입니다. 피팅룸 옷을 좀 입어보는 건가? 좀 피팅 신발도. 스튜디오. 피팅? 스튜디오? 뭐 하는 데지? 아, 지금 왔는데, 여기는 골프 관련 용품을 파는 데라고 합니다. 시작. 네, 다시 여기 쇼룸으로 왔습니다. 아까 가신 곳은 피팅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보셨죠? 골프 매장에 있는. 지금 배드민턴 우리 시청자분들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라켓이랑 신발, 셀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아, 별로야. 씨, 아니, 다시, 아니, 괜찮았어, 괜찮았어. 다시 했어? 진짜 맛있겠다. 새우부터 먹겠습니다. 맛은 나 교촌튀김. 뭐? 예, 네, 딱이죠. 교촌튀김. 아, 참고로 여기는 저희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매장이거든요. 셔틀이랑 라켓 좀 저렴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윈자 라켓 샵 갔을 때보다 가격이 좀싸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매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그러게. 예. 그럼 우리가 살려둔 게 예. 나노 플레어 70이에요. 나노플레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700도 되게 쌉니다. 이거 16만 원입니다. 그러네. 이거. 와, 이거 20만 얼마인데 이거. 700은 네. 여기 여기 400. 셔틀. 이게 400인데 이게 와, 이거 1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윈저 라켓이 가격이거든.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와, 이거. 네, 이거 좀 이렇게. 크다. 네. 이것도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한 15만 9천 원. 15만 원, 9천 원, 16만 원 가까이 하는데 싸네요. 일단 이거 탐나는데 뭐? 이거 방. 어때요? 270이네. 딱이네. 70? 신어볼래 한번? 그래서 신발, 라켓 이 정도는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이 없던 이 신발, 미즈노 신발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라켓은 나노 플레이어 70. 이렇게 한 70이고. 자루 일단은 스트링 작업해서 오늘 오후에 운동이 있으니까 운동 해보면서 괜찮으면 내일 한번더 와서 뭐 한두 자루 더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신발, 라켓 구매할까요? 체육관이 엄청 좋다. 체육관 여기가 지금 도쿄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아, 네. 아싸. 삼삼이야? 삼과자, 삼과자. 이거 들고 갈까? 3이면 1, 2, 3. 저기다, 끝에. 초보 게임 저희 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투게더, 야. 땡큐.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먼저 할래?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자, 선이 이거 빨간색,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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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인. 에이, 원업. 어, 어, 쏘리. 예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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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 왜? 와. 어, 나 나이샷. 나이스 다이빙. 나이스 다이빙. 맞았어. 맞았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